관광경영학과는 관광과 관련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관광 전문가 크리에이터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양대학교 관광경영학과만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인으로서 거듭나고 싶습니다. 관광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해 세 가지 교과 트랙 과정이 있습니다. 관광 리더십 트랙은 인성과 리더십을 보루 갖춘 과정이고, 관광 융복한 실무 트랙은 이론과 실무를 연계하는 교육을 통하여 융합 실무형 관광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관광 글로벌 트랙은 학습의 세계화를 지향으로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교육 및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평소 걷고 여행 다니기를 좋아했던 저는 관광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관광 종사원이 되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관광경영학과에서는 전공 특성을 살려 내년 1학기에 관광 체험 캠프로 국내 여행을, 2학기에 해외 탐방 세미나로 국외 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양한 공모전 활동 및 관광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창업 연계 전공 수업과 창업 캠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꿈이 없던 저도 관광경영학과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학습을 통해 창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관광경영학과에 입학해 자신의 꿈과 진로에 따라 관광산업체 취업, 창업을 통한 관광업체 경영자, 관광 공기업 혹은 사기업의 임원, 연구소 및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교직이수가 설치되어 있어 매년 3명씩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 관광교사라는 매력적인 직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입학하여 전문 교직 과정을 거치며 꿈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르칠 때 느끼는 행복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관광교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안양대학교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관광이라는 학문이 좋아서였습니다. 학부생 때는 처음 연구실에 이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과 선배들이 함께 진행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참 재밌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좀 자리 잡게 되었고, 관광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현재 석사로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관광경영학과는 한구석 밝히는 정신을 바탕으로 관광 분야의 전문인이 되기 위한 전공교육, 서비스 마인드와 리더십 함량을 위한 인성 소양 교육 등을 통하여 미래의 창의적인 관광 경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의 꿈을 안양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서 함께 시작합시다!